뱀띠가요 네. 말 그대로요 많이 많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투가 두도 와 있거든요. 네. 뭘 하나 잡는데 뭘 하나 잡는데 그게 뭐 문서도 문서 뭘 잡는데 네. 뭘 잡는데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운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뭐 나쁜 건 아니겠지. 근데 그거를 잘 해결을 해야 좋은 건데 네. 잘못 해결이 되면은 망신을 당할 수가 있으니 그거 해결 공판 볼 때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. 들어오긴 하는데 그걸 알려면은 그래도 묻어보고 가. 꼭 나 아니어도 돼. 그죠 그죠. 네, 선생님들한테 많이 많이 묻어보고 가.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주변 전문가에게 뭐 물어본다거나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죠. 그러면은 이분들은 2021년도에 운세가 애매하긴 한데 좋은 건가요? 꼭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쁘진 않잖아. 뱀띠가 삼재잖아. 내년에 나가는 삼재라고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걸 옳게 현명하게 잘 판단하니까. 그러면 좋은 분들이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몇 세 분들이 있을까요? 난 기사생 32. 그러니까 21살 32살이 괜찮아 보여. 근데 나는 32이 더 좋아 보여. 왜냐면 결혼 혼사의 기운이 열려 있어. 나가는 삼재. 네. 그러니까 아까 그 문서라는 운기가 내가 봤던 결혼 문서가 되지 않을까 싶어. 이 사람들한테는 왜냐면 좋은 운기가 왔을 때 결혼도 하게 되잖아요. 그쵸? 뱀띠라는 게 겨울에는 좀 겨울잠을 자잖아요. 네. 겨울잠을 잘 땐 좀 주춤주춤하다 하더라도 네. 말 그대로 한 3, 4월 좀 지나고 나면은 조금씩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단 말이야. 그때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 운기가 치고 나오니까 그때 조금 말할까 혼사운도 들어오고 좋은 운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. 기사생이. 그리고 안 좋은 거는 정사생. 이쪽에 악수야. 수가 안 좋게 들어왔어요. 말 그대로 삼재바람이 많이 크게 치일 것이다. 나가는 삼재에 좀 조심하셔야 돼. 몸수도 몸수되고 말 그대로 57세 을사생도 몸이 좀 안 좋은 수가 들어와 있고 69세는 말 그대로 무난하긴 해. 삼재라고 9수가 걸렸다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크게 치는 건 아니지만 손재를 보라는 수가 들어와. 그 말은 이제 돈이 나가는 수가 들어온단 말이지. 이래저래 돈 나갈 수가 들어오니까 조금 빌려주는 돈 못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돈 나갈 아니면 내가 뭐가 일이 생겨서 돈이 나가야 되는 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. 사람으로도 그렇고 난 돈이 제일 문제일 것 같아. 돈적으로도 네. 떼인 돈이나 못 받는 돈이나 막 돈적인 부분 관제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. 관제 구슬도 좀 조심하셔야 돼. 금전 쪽으로 조금 빠져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? 돈이 많이 생길 거야. 돈이 많이 셀 거야. 많이 셀. 네. 그러니까 그럼 조금 그분들 막으려면은 어떻게 해야죠? 그런 걸? 그냥 네. 안 빌려주고 안 받고 안 빌리고 그냥 내가 만약에 정말 빚에 쪼들려 갖고 대출을 받아야 된다든가 네. 이러면 나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어, 이 사람들. 왜냐면 괜히 지금 너무 힘들어서 빌린 돈 회전이 안 될 것 같아. 아, 근데 이 사람 너무너무 아파. 막 오장육부가 조금 막 틀리듯이 뭐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으면 막 몸도 아플 수가 있잖아요. 네. 근데 정사생들이 제가 봤을 때는요 딱 좋은 운은 아니다. 내가 봤을 때는 꼬이는구나. 많이 힘들 것 같아.